네, 반갑습니다. 유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앞으로도 테슬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들려드릴 겁니다. 왜냐? 제가 테슬라 비중이 높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 관련된 소식들을 가급적이면 조금 사실에 입각해서, 하지만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 약간 더 우상향으로 편향될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체크. 자, 오늘의 메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주가는 모든 것의 결과이다. 자, 이 말을 제가 왜 밑밥을 까느냐? 지금 뉴스들이 테슬라가 좀 최근에 좀안 좋잖아요. 그 일론 머스크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4분기라든가 내년에 실적이 좀안 좋을 거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위축될 거다라고 발표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완전 개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테슬라 주가 나흘 새15% 폭락, 사이버 트럭도 우려된다. 테슬라 주가 80% 추가 하락하는, 이 새끼 뭐 하는 새끼야, 이 새끼. 포춘 코리아, 너, 이 씨. 확실히, 80%면 돈이 얼마, 이 새끼가, 이 지금, 나를 그냥 죽일라고, 이 씨. 80%이 새끼야, 8%도 아니고,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아무튼, 그리고 이제 테슬라 주가 폭락에 머스크, CEO 울상, 13조 원이 자산이 증발했다라고, 이 뉴스들이 연일 막 테슬라를 때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진짜인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팩트체크 한번 가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올해 테슬라하고 다른 이제 전기차 회사들 또는 전기차 회사로 가려고 하는 회사들, 선언했던 회사들의 주가들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밑밥을 깐 겁니다. 주가는 모든 것의 결과다. 맞는 말이죠. 주가는 모든 것의 결과입니다. 환율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그래서 테슬라를 일단 중심으로 해서, 요게 이제 파란 게 테슬라입니다. 요 파란 거 테슬라. 보이시죠? 이때 급락했다고 요때 이제 막 떠들어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한번 올해, YTD니까 올해죠, 올해. 올해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테슬라는 82.57%가 올랐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안 느껴지시죠? 뭐야, 그렇게 많이 올랐어? 그죠? 원래는 이제 100%가 넘었었겠죠. 지금 급락을 해서 82.57%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제너럴 모터스, GM은 10% 빠졌고요. 포드 16.35%, 리비안 9%, 루시드는 올해만 34%가 폭락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사채를 발행하는 바람에 추가로 더 많이 폭락을 했는데요. 자, 이것만 보면 어떠세요? 아까 뉴스랑 비교해서 봤을 때. 정말 테슬라가 막80% 추가 하락이 있고 다 박살났나요? 물론 테슬라도 빠진 건 맞아요. 테슬라가 이렇게 빠졌는데 다른 애들 어떻게 돼요? 다른 애들. 테슬라도 물론 빠졌어요. 근데 다른 애들은, 아이씨, 살려줘, 씨. 이러면 테슬라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없는 거죠. 왜? 전체적으로 업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와중에 테슬라는 수익을 내고 있는 거고, 다른 애들은 마이너스로 작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금 GM하고 포드 요런 업체들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포드, GM, 벤츠, 루시드 3분기 이제 어닝 발표하면서 이제 CEO들이 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먼저 포드, 전기차 한대팔 때마다 손실이 난답니다. 약 5천만 원. 전기차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난대요. 그러니까 얘네들 출시 안 하고 있는 거야, 전기차. 막 픽업 트럭 막 좋은 거 내놓는다, 막 광고 엄청 때리지만 응안 해. 그래서 전기차 공장 건설 연기하고 있고 생산도 축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하이 공장 같은 경우에 생산량이 더 증대되고 있죠. 지금 텍사스에서 공장 증설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 CEO가 말하길 도저히 불가능한 가격에 전기차를 팔고 있다.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중국 얘기할 거겠죠, 중국. 왜? 얘네들 지금 마이너스 모드 팔고 있으니까. 그리고 테슬라도 지금 공격적으로 내리고 있고, 지난주에 현대차도 지금 아이오닉5나 이런 것들 있죠, 전기차들을 10%가량 가격이 내렸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 한국에는 아직 잘안 알려졌던데, 여러분들. 한국에서 전기차, 현대차 구매하시는 분들 참조하세요. 아마 한국도 곧 가격 인하가 더 많이 될 겁니다. 아무래도 미국 쪽이나 이런 쪽에 좀 비중을 좀 마케팅을 강화해야 되다 보니까 먼저 내린 것 같은데, 아직 한국 시장에서 내렸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국내 언론사에 잘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아. 저는 어쨌든 해외 언론 위주로 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는데, 아무튼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GM. 혼다 자동차와 저가형 전기차 생산을 무기한 보류했어요. 왜? 혼다하고 그 3만 불 이하짜리 있죠, 3만 불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4천만 원 이하? 3천 몇백만 원 되는 이런 저가형 전기차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해서 혼다하고 GM하고 한번 짝짝꿍 해갖고 우리가 한번 먹어보자 그랬는데, 웬걸? 적자가 나니까 전기 트럭 공장 건설 연기하고 혼다하고 같이 하기로 했던 거 그냥 파기했습니다. 아예 무기한 연기했어요. 사실상 파기죠. 그리고 전기차 신모델 출시 안할 거야 라고 이제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내연기관에서는 아직까지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 만들다가 이거 기업이 꼬꾸라지게 생겼거든요. 근데 해외 기업들 CEO들은 대부분이 다 임명직들이에요, 그죠? 본인이 막 주가 이만큼 들고 있는 대주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실적 안 내면, 실적 마이너스 나면, 너 집에 가. 바로 잘려요.
그죠? 실적이 마이너스하면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차를 보류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들이 실적을 우선 내야 되니까 내연 기관을 지금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거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환경 살리니 뭐 자기들이 무슨 뭐 글로벌적인 뭐 어떤 뭐 위상을 드높이겠다니 다 개소리입니다 이 새끼들. 돈 앞에서는 그딴 거 없는 거예요. 돈 앞에서는 일단 벌고 봐야 돼. 아무튼 GM도 그러고 있고요. 벤츠 전기차 가격이라고 너무 힘들다. 우리 모두가 자멸할 것이다. 생산 단가보다 낮은 값으로 차를 팔고 있다. 이제 벤츠도 중국에서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벤츠 니들 중국에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않니? 니들 중국 자본에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중국 루시드나 막 이런 리비안 이런 데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워낙 지금 저가로 팔고 있죠. 특히나 이제 루시드 같은 경우는 지금 공격적으로 팔고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원흉이긴 합니다. 근데 얘네들도 어쨌든 치킨게임을 해서 시장을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속적인 적자로 30억 불 추가 차입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도 이제 사채를 발행한 거죠. 사채를 발행한 거죠. 근데 얘네들은 조금 그나마 좀 버티는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업체하고 다르게 뒤에 이제 그 사우디 오일머니가 좀 버티고 있어요. 오일머니. 우리 기름 형님들이 버티고 있다. 그래서 조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막 적자를 보면서도 시장에다 막 차를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 지금 어쨌든 다 죽어가고 있다. 그 와중에 테슬라는 해봐 한번.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현상을 봤을 때 자율주행은 고사하고 여기 자율주행 하는데 아무데도 없습니다 지금. 벤츠 얼마 전에 3단계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내놨는데 뭐 어떤 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국도에서 안 되고 뭐 안 되고 흐리면 안 되고 뭐 비 오면 안 되고 지랄 연병하고 이제 그게 무슨 자율주행이니 씨. 확실히 그렇게 놓고 완전 자율주행이네요. 그게 무슨 3단계야 씨. 2.1단계도 안 되겠구만 씨. 아무튼 그리고 자율주행 자체 지금 되는 데가 없어요. 루시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막 중국 그때 영상 보셨어요 혹시? 자율주행 한다 손 놨는데 막 차가 그 하는 데가 당황해 오씨 오씨 영상 찾아보세요. 한번 유튜브에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를 그죠? 자율주행은 고사하고 전기차 자체 경쟁에서도 완전히 밀리고 있어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약화되고 있잖아요. 계속 마진율이 막 20몇 프로였다가 19%였다 15%였다 지금 뭐 9%대 한 자릿수 싱글 스코어까지 내려왔는데 어쨌든 그래도 수익권이에요. 근데 다른 애들 다 어떻게 돼 있어요? 한 대 팔 때마다 5천만 원씩 손실 나야 다 죽을 것 같아 이러고 있죠. 그죠? 요게 팩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 때 다른 것들도 같이 보려면 본인들이 팩트를 체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외 언론들 구글링해서 찾아보세요. 저는 국내 언론들 별로 비추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자본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 힘들잖아요. 테슬라도 힘들어지고. 근데 이 와중에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게 뭐냐? 이 와중에 테슬라는 석유 기업의 슈퍼차저를 영업 중에 있습니다. 뭐냐? 테슬라가 BP, 브레티시 페트롤리엄이라는 정유 기업이에요. 영국 정유 기업에 1억 달러의 슈퍼차저를 판매했습니다. 뭐냐면 자기네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 이 주유소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주유소. 그죠? 이 주유소에 테슬라 슈퍼차저도 같이 넣겠다는 거예요. 기름도 넣고 전기도 충전하는 거를. 그럼 테슬라 입장에서는 땡큐죠. 땡큐죠. 세계 거의 뭐 다섯 손가락 안에 정유기업에서 자기네 주유소에다가 슈퍼차저를 깔아주겠다는데 테슬라는 뭐예요? 손 안 대고 지금 코 푸는 겁니다. 자, 보세요. 슈퍼차저 이 단말기 팔아먹으면서 돈 벌죠. 얘네들이 이 인프라를 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단말기만 팔아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프라가 구성이 됩니다. 인프라가. 그러면 얘네들 충전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이제 뭐 카드사라든가 이런 거 결제할 때 조금씩 수수료 먹잖아요. 이런 식으로 수수료까지 먹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테슬라는 자 일단 전기차죠. 전기차. 이게 뭐야? 하드웨어.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자율주행. 이건 뭐야?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슈퍼차저. 충전소. 이건 뭡니까? 인프라. 그죠?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야 한 손에. 이제 여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뭐 얻어요? ESS.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도 하고 있죠. 그래서 뭐예요? 얘네들 한 손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생산하거나 앞으로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테슬라한테 뭐 하나는 걸려. 여기 중에서 이게 걸리든 뭐 하나 걸려. 그죠? 그래서 모든 생태계를 다 쥐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떻게 돼요? 지금 제가 예전에 슈퍼차저 관련된 거 영상 말씀드렸죠. 현대, 기아, BMW, 도요타 슈퍼차저 인프라 쪽으로 다 들어오고 있죠. 앞으로 생산되는 거의 대부분의 전기차는 슈퍼차저용 충전기를 달고 나옵니다. 그러면 또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충전기 한번 꼽을 때마다 테슬라한테 땡강땡강 하고 돈 들어가겠죠? 수수료 들어가겠죠? 그죠? 이게 봉이 김선달이 딸이 없어요. 근데 전 세계 전기차가 슈퍼차저에 충전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돈이 얼만가? 여러분들이 그 테슬라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앞으로 전기차의 미래를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현재 실제로 전기차가 좀 안 좋긴 해요. 하지만 지금이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제 테슬라 좀 많이 빠졌을 때 이때 좀 한번 담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그 시점을 더 깨고 내려왔어요. 지금 테슬라가 이 정도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사시면
육과장보다 더 싸게 사는 거다.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이 새끼보다 싸게 샀네. 이러고 좋아하시니까 제가 이실조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시면 육과장보다 싸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푸근하게 육과장과 함께 물려서 멀리 10년 동안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장기로 보고 또 변동성이 큰 주식이니까 여러분들 자산의 일정 부분만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없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일정 부분 좀 가져가 보면 어떨까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상 테슬라의 비중이 높은 테슬라맨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